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넘버원 게임 방송 헝그리의 TV. 자,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다음 분 카드팩 개봉 갈게요. 이분은요, 어디 보자. 어이구, 백팩이에요, 백팩. 백팩 개봉인데 다음 팟에 종이달님, 종이달님의 카드팩 백팩 개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할게요. 자, 이게 근데 재방송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한 분이 좀 잘 안 나오면 그분이 재물이 돼서 그 다음 분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기계식 키보드 좋다 이거. 근데 저희 집은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거든요. 한번 사야겠다. 어? 비밀번호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쳤나요? 하고 여기서 아이디가 여기 맞고. 아아, 근데 뒤에 잘못 쳤구나. 로그인. 자, 제가 그 종이달님 제가 인증번호 보냈거든요. 종이달님 그 채팅창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채팅창으로 인증번호는 보내셔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보내주세요. 네, 종이달님 인증번호 다음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팩이면 사전설을, 아니 백팩이면은 오전설 나와야 돼요, 오전설. 네, 왜냐면 2.5 더하기 2.5라서 오전설 나와야 돼요. 종이달님, 종이달님은 지금 채팅창에 계시네요. 일단 근데 아마 방송 왔어요. 번호 입력. 오케이, 로그인 됐습니다. 자, 종이달님의 카드팩 100팩 개봉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확실히 집에서 할 때랑 달라.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니까 집에서 조금 그런데, 아 그나마 좀 괜찮네. 역시 카메라가 방송국 조명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채팅창에서 빨리 칭찬 빨리 해주세요. 빨리 칭찬해줘야 돼. 자, 로그인 됐습니다. 게임화면 한번 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백팩. 이야, 오리지널 백팩이거든요. 이분은 과연 전설 카드가 어떤 게 있으신지. 오! 아무것도 없으신가? 오! 오버스파크랑 라그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제가 그 까는 맛이 있거든요? 카드 까는 맛?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재밌겠다. 전설 하나하나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영웅카드 좋아요. 시작! 혈기사 그리고 황금참회. 첫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카드. 자, 일단 전반전 50회까지만 까고 한번 상황 한번 볼게요. 개풀, 마법 차단. 노답 삼형제 나오면 안 되지. 제가 말씀드린 노답 삼형제는 전승지기 초 네트. 오이고! 괜찮아. 세나리오스 최근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은데 언젠가 또 쓰일 거니까 괜찮아. 오이고, 또 수습생 황금 좋고요. 세나리오스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0팩도 아직 안 깠는데 10팩에 밥도둑,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전설 하나와 영웅 카드 두 개 나왔고요. 오이고!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역시 앞에 푸는 재물이었나?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카드, 하늘빛 필요. 자, 딱 10팩째거든요, 지금. 10팩째. 없고. 이 카드, 누더기 골렘. 이 정도면 앞에 분 고소각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앞에 분이 잘 못 나오지 않았어요. 평균이야, 평균인데 왜 그러세요?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민사 걸 듯. 악마 감지 두 장, 심상치 않은데. 자, 일단은 처음에 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일단 뒷심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영웅카드 좋고요. 난투 일단 영웅카드들이 사실 전설보다 영웅카드가 잘 나와야 되는 게.
아니 아니 이게 그 노답 삼형제를 바라면 진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채팅창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단 황금 파수병 좋고요. 너는 그냥 벌목기에서만 나오지 팩에서 나오면 안 돼 친구야. 일단은 아 괜찮아. 그래도 전설 두 개, 전설 두 개 나왔어요. 바로 갈게요. 근데 열 팩마다 전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오, 영카드. 불작 좋고요. 아까 저를 죽였던 불작. 여기 카드. 아이 부룬의 아이콘이라니 부룬이 아니에요. 오, 황금 두 장. 가로 달달하죠. 이 카드. 바로 냉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황금 전투 경로. 이것도 미드 손님 지금 괜찮기 때문에 영웅 카드. 운파 나쁘지 않고요. 일단 영웅 카드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오유 황금 또 나서 황금 갈래 번개 두 장. 카드. 오! 전설 카드. 아니! 적당히 나와, 적당히! 너는. 아, 얘가 문제인가? 얘가 나오면 이상한 애들만 나오지? 같이 나오네? 일단 3전설, 그래! 일단 3전설이니까 나쁘진 않아. 괜찮아. 나오는 전설 애들 상태가 이상해서 그런 거지. 괜찮아요. 자, 앞으로 전반전까지 20팩 남았습니다. 3전설 나온 거 자체가 일단 괜찮아요. 영웅 카드도 많이 나왔고. 괜찮다고 빨리 말해줘요, 채팅창에서. 정신 승리 아니고요.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3전설. 영웅 카드. 어우, 사랑꾼이 좋고요. 앞에 15팩, 16팩이죠? 정확히. 이제 15팩 남았습니다. 안 괜찮다고? 14팩 남았고요. 오! 딜창코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한 3년 뒤에 메타가 돌아서 쓸 수도 있어요. 갈지 마시고 3년 뒤를 한번 기다려봅시다. 일단 황금 속정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흑손이 아니라 가로손이라고. 오, 영웅 카드. 오, 둠바다 좋고요. 앞으로 12팩 남았죠? 황금 종자. 이 카드. 3년 뒤 군대 가신대, 이분. 오, 용고도 좋아요. 자, 앞으로 9팩 남았습니다. 전반전까지. 이 카드. 앞으로 8팩. 설마 전설 하나 더 나오나? 지금 몇 전설이지? 4전설 나왔죠, 여러분들? 아니, 50팩이 4전설이면 말 다 했지, 이미. 자, 앞으로 6팩. 앞으로 5팩. 마이너스 손 김우규. 이 카드. 4팩. 자, 이제 영웅 카드 한 장 나올 때 됐거든요. 영웅 카드 한 장이라도. 아씨, 번치 안 돼. 앞으로 2팩. 제발. 오, 황금. 뭐야. 황금 추경. 가루. 모든 명상도 가루. 가루 달달하고요. 자, 전반전 마지막 한 팩까지. 자, 일단은 전반전. 현재 전설, 4전설 나왔어요. 굉장히 좋다. 예, 네, 긍정적이다. 인데, 좋진 않다. 기분이 썩 좋지만 않아. 그건 인정해. 근데 약간 지금 불안해하는 건 설마 남은 50팩에서 세나리우스가 한 장 더 나온다? 설마? 그리고 혹은 네트페이글이나 초가 나온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후반전 바로 가보도록 하지요. 제발. 갑시다, 바로. 첫 팩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여기 카드. 자, 갑시다.
이길 카드. 영웅 카드 좋아요. 아, 바로 아니면 암사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두 장 나오셨네요. 그런데 첫 영웅이 황금 파수벽 또 나왔어요. 황금 오 일단 황금 카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카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드 자, 딱 후반전 10팩째인데 영웅 카드가 한 장이 더 나왔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마 황금 카드가 두 장 정도 나와서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딱 오! 너는 아마 갈릴 거야. 미안해. 이제 슬슬 이 나머지 카드 중에서 일단 영웅 카드. 오, 이상해 오늘. 느낌 이상한데? 어둠이 드려지고 있다. 이 카드 먼지 악령. 이 카드 알도르. 앞으로 6팩 안에서 전설이 한 장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바나스 그런 거 좋은 거 많잖아 얘들아. 아니, 저분이 라그와 땜장이밖에 없었는데 내가 드린 게 영웅 카드. 마음가짐 좋아요. 제가 드린 게 세나리우스 두 장, 들창코 한 장, 그리고 네트페이, 미라우스죠, 미라우스. 미라우스 한 장. 미스 굉장히 많이 나와. 아니, 좀 좋은 전설 많은데 왜 이상한 것만 나오는지. 잠깐, 지금 제가 20팩까지 깠거든요. 전설이 한 장도 안 나온다는 건. 호, 불안해. 잠깐만요. 앞으로 딱 절반까지. 네팩 영웅 카드. 오, 마음가짐 두 장 좋죠. 햄파도 저 꼭꼭 짜세요. 이 카드 두 장. 앞으로 두 팩 남았는데 두 팩 안에 왔다. 일단 지식의 우주 정령 좋고 여기서 초나 네트페이크 나오면 절대 안 돼. 진짜 제발 세나리우스도 나오면, 들창코도 나오면 안 돼. 제발. 하나 둘 셋. 오! 좋죠.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파마기사 가장 필요한 카드. 미드기사도 필요하죠. 티리온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채팅창에서도 난리 났어요, 지금. 일단 후반전에서 반을 개봉했는데 티리온이 나왔다. 나머지 25팩에서 뭐 그룸이라든지 아라키르라든지 좋은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실바나스. 황금 침묵, 바다거인까지 나왔네요. 파마기사 한 명 추가요. 뭐야? 전설 카드. 언급을 하지 않겠다, 너는. 너는 언급하지 않겠어. 치범이용. 아니, 전설 지금 6전설 아니야, 6전설. 뭐야, 미쳤어. 너도 3년 뒤에 보자, 친구야. 잠깐만. 몇 전설이야? 몇 전설이죠, 지금? 7전설인가요? 7전설? 7개 맞나요? 아니, 100팩에 7전설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역시 재물 효과가 있는 건가? 4장째. 세상에. 이거 그 앞에서 전설 4개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전설 4개 가능합니다.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저 카드 황금은 처음 보네요, 또. 진짜 나왔어! 전설 카드. 이게 말이 안 돼! 잠깐, 이거는 진짜 화내야겠어.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설 카드 이런 것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마이크 모하임 사장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하스스톤 이런 게임 이러면은 팩을 안 사요, 사장님. 좀 좋은 게 많이 나와야지 팩을 삽니다. 마 사장님 이러면 안 돼요. 일단은 바로 다음 팩 바로 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단 8전설 맞죠? 8전설 좋아요.
아마 이제 딱 여기서 13팩 남았는데 영웅 카드가 한 두 장 정도 나면 좋지 않을까. 솔직히 전설까지 내가 안 봐야겠. 전설은 안 바라고 영웅 카드 두 장만 좋은 걸로 주자. 그러면 괜찮아. 이 카드 또 막 어둠의 영상 다섯 장째 주지 말고 치범이형 주지 말고 영웅 카드 두 장만 딱 나오자. 아니 전설이 여덟 장 나왔는데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은 적이 있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자 앞으로 여덟 팩 남았고요. 어 좋아. 어 올방. 어 너는 어 그래 잘 갈리고 얼방 좋죠. 자 영웅 카드 한 장만 더 줘. 제발 기분 좋게 가는 길 기분 좋게 영웅 카드 한 장만 더. 이 카드 다섯 팩. 오 잘 가. 앞으로 네 팩. 아 제발 영웅 카드 한 장만 더. 세 팩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두 팩 영웅 카드라도 한 장만 더. 아 뒷심이 부족한가. 에라이. 자 이러면은 100팩 개봉을 했는데 전설 세나리우스 두 장. 티리온 좋아요. 티리온 인정해. 그래 그런데 야 이게 말이 되냐? 들창코, 괴수, 미라우스, 캐른, 노즈도르 뭐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안 쓰는 전설만 딱 나왔어요. 와 말... 일단은 여기까지 예 100팩 개봉 마무리하겠습니다.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넘버원 게임 방송 헝그리의 TV. No.1 커뮤니티가 만드는 No.1 게임 방송 헝그리의 TV.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50회 깨고 개봉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인데 자 과연 앞에서 전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분 전설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자, 다음 분은 다음 팟에서 시청 중이신 스건이님. 스건이님의 카드팩 개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건이님 지금 빨리 취소하고 싶다고. 아니야 아직 몰라요 스건이님. 몰라요 이거는 게임은 아직 모른다. 첫 전설 초 예상합니다. 그런 말씀 우리끼리 예? 하스스톤 유저들끼리 서로 보듬어 줘야지. 그런 저주 내리시지 마세요 제발. 아 선술집 하고 계셨구나. 아 선술집은 괜찮죠. 예. 자 로그인 완료했습니다. 게임하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팩이네요 정확히. 마상 하나에 오리지널 52팩. 일단 전설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볼게요. 티리온 일단 오리지널만. 티리온 벨렌 그롬. 이분도 전설 없네. 아 불안하다. 근데 또 아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비스 팩 한 팩 먼저 마상. 마상이 또 팩 이쁘게 나오거든요. 아 이건 솔직히 바라지 영웅 카드 나오면 좋은 거고. 아 그래 이건 뭐 바라지도 않았어. 자 이제부터 본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다음 주에 한번 암사 한번 들고 와볼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자 일단 서비스 팩 끝! 여기서부터 이제 50팩 달려보겠습니다. 이 카드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어둠의 영상? 황금 어서비 골렘. 오 황금 고개사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황금 카드가 나오는 게 또 쓰는 황금 카드가 나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용하는 황금 카드. 이 카드 자 오늘의 마지막 카드팩 개봉이에요. 이 카드
영웅카드 한 장도 안 나나? 그 서비스팩 말고? 아니, 불안하다 이거 제 경험상 카드팩을 정말 많이 개봉했는데 오! 다행이다 용거 다행이에요 영전설 나오죠? 그러면은 1전설 나올까요 말까요 진짜 그 팩을 처음 열 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기분이 좋진 않아요 일단 한번 계속 한번 까볼게요 영웅카드가 안 나오고 있죠 오 좋아 오 마음가짐 좋고요 마음가짐 잘 나오네 오늘 황금 하이에나 아까도 이 친구 봤던 것 같은데 오 좋아 오늘 뭔가 있나? 오늘 이게 아닌데 아니 이상하다 또 희한한 게 그 안 쓰는 애들도 중복으로 안 나와 심지어 안 쓰는 애들만 따로따로 나오고 있어요 황금 오 점호 전설 황금 열기사 좋죠 자, 일단 1.5전설 나왔고요 영웅카드 가루 구르네 아이콘 김우기훈 아니요 제 유튜브 오시면요 굉장히 좋은 팩들 많아요 그러니까 김우기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재밌는 영상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한 이 영상은 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헝그리앱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헝그리앱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VOD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OD 수가 많이 나와야 이제 다른 방송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이구 이분 쓰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반 개봉했고 앞으로 남은 이 반에서 전설 카드 한 장 나와야 돼요 그래야 평균입니다 마음가짐 두 장 좋아요 이 카드 유튜브 그림자 밝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제 유튜브 그림자 밝게 하시려고 이 카드 전설이 나와야 하는데 스건이님이 마음가짐 없었는데 잘 됐다고 고맙다고 하시네요 그래 이렇게 고객 만족만 되면은 상관없다 네. 근데 또 안 나오기 시작하죠? 황금 카드나 영 카드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 황금 대충 좋아요 자, 앞으로 16팩 아 좀 적당히 얘들아 나한테 왜 그래 오늘 앞에서 햄파도적으로 다 운 다 썼나? 이 카드 13팩 이 카드 자 이제 전설 나올 때 됐거든요 이제 슬슬 1전설 나오면 말이 안 돼 그럼 안 돼 얘들아 제발 마사장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좋아 파밀리언자 좋아요 좋은 카드 앞으로 10팩 전설 앞으로 9팩 8팩 제발 오! 아 제발 이번엔 초 네트페이글 이런 거 제발 나오지 말고 제발 실바나스 어때 실바나스 괜찮다 자 하나 둘 셋 오 황금 우와 라그 있으셨죠 제 기억 라그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황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시고 다른 전설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갈면은 1600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황금 그러니까 전설 프리패스 이용권이거든요 이거를 갈고 원하시는 전설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급하시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안 가요 저 황금 전설을 절대 안 갑니다 다행이다 야 이것 때문에 살았다 저도 안 가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급하시지 않으면 내가 막 정말 급한 전설이 있다 그러면 가셔도 되는데
급한 전설이 없으시면 절대 갈면 안 됩니다. 오, 이런 거 좋아요. 오, 불작. 불작도 한 장 있으면 좋죠. 아, 중복 아니, 락은 중복 아니었어요? 어, 그러면 갈면 안 되지. 완전 잘 뽑아드렸네. 자, 앞으로 네 팩. 오, 좋아요, 영카드. 우파. 반 전설 나왔죠? 와, 좋아. 뒷심 좋았어. 앞으로 두 팩. 영웅이나 황금. 영웅이나 황금. 자, 마지막 팩. 오늘의 마지막 팩 갑니다. 오, 좋아. 황금, 암흑의 광기 좋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건이님의 카드팩 50팩까지 개봉을 해봤고요. 나온 전설은 어, 황금 라그. 와, 이쁘다. 저거 없거든요, 황금 라그. 황금 라그와 넌 아마 가로가 될 거야. 인사만 해.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넘버원 게임 방송 헝그리의 TV.